여러분 안녕. 올리브영에서 1등과 100등의 차이는 뭘까? 1등 하는 건 왜 1등이고 100등 하는 건 왜 100등일까? 아니 꼴찌가 왜 이렇게 좋은 거지? 제품력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리뷰해봐요. 출발! 꼴찌는 제가 없다. 지금부터 본격 댓글 가볼게요. 레티놀 갖고 왔습니다. 순위권 1등 레티놀, 꼴찌 레티놀입니다. 1등은 왜 1등인지 알겠다. 레티놀의 정통 강자 아이오페. 신상이죠.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입니다. 레티놀이 점점 변모하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습니다. 레티놀, 레틴R, 레티노익 엑시드. 전환이 되고 전환이 되면서 내 피부에 작용할 수 있게끔 그 체계를 알려드렸잖아요. 어렵죠? 네. 우리 레티놀 이거사 편집 안 하셨나요? 지금 보시면서 저 얘기가 무슨 얘긴가 그러면 또 내한테 혼날 수 있어. 이 친구는 레티놀도 들어가고요. 레티노이 에시드에 유도체가 들어갑니다. 레티노이드의 4세대예요. 그린 액티브의 다양한 용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접어두시고 활성도는 높게 자극은 줄인 레티노이드 계열이 나온다가 결론입니다. 레티놀로 함량을 따지면 0.025%가 들어가 있어서 입문용으로 좋아요. 정말 세럼 같은 제형이에요. 아무래도 레티노이드 계열은 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분감을 넣기 위해서 스쿠알란이라든지 시어버터 성분을 넣습니다. 그래서 피부 결이 매끈해지는 사용감을 먼저 받으실 수 있어요. 제형이 참 고급스러워요. 피부가 탄탄해지면서 피부가 도톰한 그런 느낌? 저는 레티노이드 계열을 고함량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에 기별이 안 간다고 해야 되나? 입문용으로 20대, 30대 중반까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나는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신다면 아이오페 엑스퍼트 0.1부터 입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매가 잘 안 되는 제품은 뭘까 했더니 아떼 제품이 있는 거예요. 성분 배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레티놀도 들어가고 레틴알도 들어가고 레티노이 에시드에 유도체도 들어갑니다. 조금 더 묽어요. 화해에서 평이 좋고 파우더룸에서도 평이 좋더라고요. 바쿠치올까지 들어가서 저자극을 쓸 수 있게 나이아신아마이드,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판테놀 이런 성분을 잘 배합을 해서 넣습니다. 아이오펜은 막을 씌운 것 같은 그런 사용감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쏙 들어가고 나면 산뜻하게 마무리감이 됩니다. 함량 자체가 0.15%. 근데 이 정도의 저자극이라고 피부에 턴오버 주기를 맞춰주는 느낌이 들었던 제품이에요. 물론 이것보다 고함량을 저는 더 선호를 합니다만 입문템으로 괜찮은 제품. 비타민C 대결 해볼게요. 여전히 1등이에요. 구달 꼴찌하고 있는 차앤박. 마케팅을 못하는 애? 구달. 제가 리뷰했었죠. 그러니까 유명해서 유명해져 버린 세럼이 아닐까 싶어요. 청귤에서 추출한 천연 비타민 추출물이 70% 들어가고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 유도체, 알부틴 성분, 미백에 몰빵이 되어 있는 성분 배합이고 생각보다 끈적여요. 흡수되는데 기다려야 돼요. 근데 향이 너무 좋네. 베이스가 되게 잘 먹어서 의외의 베이스 메이크업템. 피부가 환해지고 잡티를 없애주고 이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세럼의 제형이 하나만 써도 보습감이 느껴졌고 사용감이 참 좋은 제품이라서 좋은 세럼이다. 20대 우리 동생들은 뭘 해도 다 이쁘잖아요. 묵은 김이 없잖아 너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순위권에 있는 애들은 데일리로 쓰기 좋은 제품들이 많네요. 차앤박에 차앤박 아니죠? CNP죠 이제. 차앤박 피부과 아는 사람? CNP의 프로페셔널 솔루션 비타C 에너지 앰플이에요. 이 친구도 순수 비타민C는 아닙니다. 비타민 유도체가 5% 고함량으로 들어가고 나이아신아마이드 들어가고요. 점도가 살짝 있지만 무겁지 않아요. 좀 특이한 게 또 글루타치온이 소량 들어가면서 미백 집중이죠. 판테놀 우레아 성분이 들어가요. 우레아 성분이 뭐냐면 유세린의 리페어 크림 거기 우레아 성분 들어가죠. 각질을 유연하게 연화시키면서 피부를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는 보습 성분인데 그래서 그런가 각질 제거를 따로 안 했음에도 피부가 부들부들 듬뿍 먹어서 기기를 돌려봤거든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나만 아는 그 환한 느낌이 있거든요. 랑콤의 제네피크. 물론 기미 잡티를 막 뽑아내주고 이거는 화장품으로는 불가합니다. 아 정말 순위가 의미가 없구나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선크림 2011년, 2022년, 2014년 1등. 너무 많이 봤죠. 저기 밑에 순위권에 있었던 하멜 제품입니다. 샤넬인 줄 알았어요.
아니고 파멜 아시죠? 라운드랩 뭐 너무 유명해서 수분감 있는 선크림이 이거구나. 히알루론산이라든지 보습 성분들을 많이 넣고 수분기를 열어줄 수 있는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 자작나무 수액이 베이스다 보니까 이게 약간 따가우신 분들도 계세요. 피부가 민감해졌을 때는 따끔따끔한 게 빈도수가 잦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민감성인 분들은 약간 비추할 수 있어요. 점점 선크림의 제형이 더 얇아지고 깃털 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만 한 게 없었는데 뭐 사지? 그래 자작나무 좀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 않나. 그리고 원 플러스 원을 또 많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상당하다. 그래서 요즘 나온 선크림은 어떤 걸까? 둘 다 유기자차거든요. 유기자차가 훨씬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게 촉촉하게 만들고 화장 밀리지 않게 만드니까. 샤넬 아니에요. 하멜입니다. SPF 지수 빵빵하고 PA도 빵빵하고 배합비를 보는데 특별한 게 안 들어가는데 수분감이 느껴지죠. 발에서 너무 좋고 쫙 흡수되면서 되게 가볍고 산뜻하게 마무리. 자작나무보다 좋아 보이는데? 훨씬 더 좋은 제품이었어요. 제형감 면에서는 비건 인증, 독일 더마 테스트 인증, 이제 고인물템이고 신규 애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혹시 선크림 아직도 유혹민이시라면 다른 것도 사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조사가 어차피 한국 콜마, 한국 콜마지 않나. 토너 크림, 셀퓨전시 토닝 선스크림. 진짜 오래됐다. 순위권 저 밑에 있는 친구 매드피치 수분 톤업 에센스. 어머 너무 예뻐. 갬성갬성하네요. 자 이부터 해볼까요? 너무 1등이라 제가 올영 가서 요즘에 톤업크림 뭐가 더 잘 나가요? 이거부터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혼합자차입니다. 허옇죠. 기름기도 어느 정도 있고 펴바르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얼굴에 펴바를 때는 자극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펴바르는 게 조금 힘들어서 톤업이 싹 되는데 몇 분 지나가 톤업이 사라져요. 톤업 유지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2, 3년 전에 선크림 같은 느낌. 기름지는데 안에는 건조해져서 좀 쩍쩍 갈라지는. 제가 이 제품을 톤업 선크림 할 때 리뷰를 많이 안 한 이유가 속건조가 너무 심했던 제품이 이 제품이었거든요. 건성이다, 건조함을 많이 느낀다, 각질 부각이 좀 있다 이런 피부한테는 비추. 이 친구는 톤업 베이스라는 얘기가 더 맞는. 얘는 유기자차, 무기자차 성분이 그러니까 혼합적으로 들어갔어요. 핑크 베이스입니다. 이런 핑크가 하얀 피부에도 톤업이 되죠. 더 에센스 같은 느낌이에요. 발림성은 훨씬 좋습니다. 톤업도 처음에는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근데 몇 분도 아니고 몇 초 지나고 사라져요. 처음엔 촉촉하게 발랐는데 제가 이걸 베이스를 깔고 파운데이션을 한번 얹어봤거든요. 주름마다, 모공마다 다 끼는 거예요. 건조하다. 좀 애매한 템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은 톤업 선크림은 우상단의 소설님이 추천한 톤업 콘텐츠를 보러 가세요,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바닐라코. 정말 찐 무명이 나타났다. 피부라는 제품입니다.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 모이스처. 나오자마자 제가 리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조롱병을 내리지 못했던 게 주름끼임, 모공끼임이 너무 심한 거예요. 세미매트 계열로 유명한 게 바닐라코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이스처가 나온 거예요. 글로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글로우가 아니라 수분감을 넣었다. 커버력은 그대로. 좀 촉촉함이 올라오는 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광이 있지 않습니다. 절대 촉촉 쿠션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제형감. 파우더 입자가 톡톡 올라가요. 근데 요즘에 또 가벼운 쿠션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커버는 정말 잘 됩니다. 이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수부지 지성 피부. 주름이 많이 없으신 분들. 흔들고 사람 보세요. 와 이게 가둬져 있다고요. 파우더 입자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랜 시간 좀 힘들었던 쿠션이었어요. 끼임이 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쿠션이에요. 픽싱이 되긴 되는데 찍힘도 좀 있는 편이라서 요거는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피부 하이퍼 핏 베어 쿠션. 피팅감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후기가 한 30개 있었나? 극찬. 정말 궁금했거든요. 퍼프 같은 경우는 기공감이 좀 많고 폭신폭신한 소재. 수분감이 느껴지고 커버력도 왠지 좀 있을 것 같은 느낌? 빛이 글로우글로우하네. 고커버는 아니나 입자가 엄청 곱네요. 컬러 제일 밝은 걸로 갖고 왔습니다. 찍는 순간 오일이랑 비슷한 결. 되게 얇게 발리네요. 얇다 얇아. 자, 코 한번 가볼게요. 요즘 광이에요. 요즘 광. 제품 너무 좋은데? 파우더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가 답답하지 않아요. 텁텁하고 하고 무거운 느낌이 안 들어서 찐 무명 브랜드도 제품이 좋은 게 있구나라고 느꼈던. 밀착력이 완전 강하지 않지만 수정도 되게 쉬운 쿠션. 그래서 글로우 쿠션인데 요즘 느낌의 글로우 쿠션의 제품이었어요. 1등보다 낫다 이거잖아요. 맞아. 파운데이션 1등 웨이크메이크입니다. 여전히 1등이더라고요. 웨이크메이크는 브러쉬가 1등이죠 뭐. 아이고 7, 8,
내가 왜 여기, 너가 여기서 올영에서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지 꼴찌파됩니다. 올영 타겟이 아닌 거죠? 자, 비교해볼게요.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커버 파운데이션입니다. 컬러가 되게 밝게 나온 편입니다. 브러쉬가 정말 예술이에요. 초보자가 써도 쉬운 브러쉬입니다. 화사하게 아이보리빛. 얼굴에 한번 가볼게요. 코를 이렇게 그냥 바르셔도 돼요. 뭉쳐도 퍼프로 두드리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픽싱되는 게 빨리 되다 보니까요, 골든타임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하면은 약간 두꺼워질 수 있어서 되게 얇게 발리는 제형이긴 합니다. 여전히 밝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내 피부 색에 맞춰서 차분해지긴 해요. 늘 내가 쓰는 것보다 밑에 거를 구매하시면 돼요. 정말 매트했어요. 모공끼임이나 주름 부각이 있는 편이라서 각질 부각까지 있는 거예요. 저는 안 맞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대, 30대 중반까지 쓰면 괜찮지 않나. 픽싱이 진짜 빠르게 돼요. 이런 느낌의 파데. 저 이거 하나 더 샀어요. 예전에는 못 샀거든요. 근데 이제 살 수가 있더라고. 다른 명품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도 이 브러쉬를 씁니다. 퓨처리스트는 저의 후기 많이 보고 오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약간 보송해졌어요. 커버력 너무 좋고요. 진짜 촉촉하게 발리고요. 제형의 유연성이 엄청 좋습니다. 누가 발라도 되는. 픽싱도 적당하게 돼서 파운데이션 입문하기 너무 좋아요. 광이 싹 도는데 유분 기름광 아니고 속광이 계속 올라와주는 수분과 유분의 밸런스가 너무 좋은. 이것도 좀 밝다. 제가 요즘에 피부가 좀 타기는 했어요. 피부가 편안한 게 좀 화면에서도 느껴질까요? 실패하지 않는 파데로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를 추천하면 다들 오랜 시간 밖에 있어도 편안한 파데였어요. 그래서 정말 오래 썼어요. 열통 넘게. 정말 좋은 파운데이션을 써보고 싶다 하신다면 에스티로더 추천해드립니다. 립 제품 립친자가 갖고 왔습니다. 롬앤 제품이 계속 1등인데 너무 다들 잘 아셔서 이번엔 페리페라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국민템이죠. 국민템. 키스미에서 립이 있는 걸 처음 알았네요. 저도 저 밑에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어쩔 체리 키스미의 레드 플레이버. 이 친구는 바르기가 보통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바를 때 팁이 너무 좋았어요. 양 조절하기 쉬운 팁. 얇고 균일하게 바를 수 있는 팁이더라고요. 페리페라부터 색깔이 약간 탁해요. 말뜬 느낌은 안 드네. 바르면 바를수록 탁해지고 2000년대 초반에 토니몰에서 샀던 틴트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맑은 체리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또 나쁘지 않은 요플루 현상이 좀 있긴 해요. 유지력이 엄청 강하진 않고 가격이 괜찮으니까 색깔별로 쟁여서 쓰기가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무난무난한 템인 것 같다. 최근에 썼던 글로시한 틴트 중에 가장 맑은 컬러였어요. 팁이 진짜 좋다. 얘는 균일하게 발려요. 톡톡 올라가지 않아서 오히려 더 빠르게 괜찮아요. 너무 맑아. 올려도 안 탁해져요. 맑게 올라가면서 여러 번 덧대도 탁해지지 않는 느낌이 너무 괜찮아서 피팅력도 좋았거든요. 광이 이 정도 살아있으면 기름광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피팅되면서 쫀쫀하게 탁 되는 느낌이라서 최근 발랐던 글로시한 틴트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제품 너무 괜찮다. 얘는 다른 컬러 뭐 있는지 보고 아 이거 사러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1위템하고 100위템하고 엄청난 차이는 없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